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전일 미국 상황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하자면요. 미국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22% 상승, 나스닥 플러스 0.63% 상승, 자, 독일도 플러스 0.08% 상승. 자, 닥터K가 어저께 심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뉘앙스를 줬을 겁니다. 그러나 잘 가기는 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상황들 보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지금 저항권을 돌파를 해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자꾸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뭐 실적 악화 예상? 아마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도 좀 흔들림이 있었으나 바로 회복됐어요. 그죠?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하나면 챙겨보면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 다우 선물 플러스 0.12 상승 중입니다. 소폭이나마 전일 오르고도 더 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14. 자, 그러니까 양호합니다. 골드는 계속 처지고 있고요. 어저께 유가가 상당히 흔들림 심했거든요. 닥터K 67달러 저점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어저께는 모의 투자도 잘 성공적으로 끝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주목하자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전일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야간 시장 그렇게 예전엔 그냥 눌러만 두던 거 어제 같이 상승했습니다. 0.40% 상승. 외국인이 1100계약으로 상승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장 개장 했습니다. 자, 플러스 0.67% 상승. 베리 굿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 다 지웁니다. 이제 필요 없어. 나중에 다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도 0.65% 상승. 야, 좋습니다. 둘 다 갭 상승했어요. 2300 안 깨야 됩니다. 밑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자, 우선 장 처방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코스피. 자,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183억대. 좋은 거고요. 코스닥. 자,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억대. 좋은 겁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167억 매수. 자, 나머지 됐고, 선물 33계약, 기관이 선물을 많이 잡아주고 있네요. 565계약. 자, 콜 오늘 개인은 팔고 있어요. 양호. 자, 천천히 하죠. 환율도 지금 고점을 치고 가지 않고 조정 받는 모습입니다. 양호, 전부 양호. 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강세, 코스닥 IT 강세, 그 다음에 반도체 비교적 강세, 조선 강세, 조선 기자재 강세, 건설 비교적 강세, 철강 철강 그만 자동차 비교적 강세, 증권주 강세, 보험주도 비교적 강세, 은행 별로고 내수 석유화학 오늘 전체적으로 비교적 강세 업종이 많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우리 셀트린 삼형제하고 현대건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장 초반에 위에서 밀어버리네요. 일단은 현대건설이 아니죠. GS건설이죠. 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 야, 죽입니다. 닥터K 다 던지라 말 절대 안 했어요. 그쵸? 자, 셀트리온 23만원대 인근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23만원이죠. 왜 이렇게 실수 많습니까? 30만원대 29만 9500원입니다. 지금 30만원대 코앞에 보고 있습니다. 31만원 32만원 닥터K는 저항대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단기 저항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날랐어요. 다같이.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 날랐어요. 자, 지수 돌았으면 그동안 지수 약할 때 강한 종목들 나름 더 잘 간다 그랬어요. 자, 닥터K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아마 주가 전망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데서 팔아라 안 그랬어요. 전부 홀딩이었어요. 홀딩 비중 조금 축소 다시 사넣기 그 전략이었지. 다 팔고 무조건 웅크리 의자 이야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이 정도 맞추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멜린치 미레셋 대우 주포 들어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양호. 자 다시 그러면 셀트리온 여기 깨기 전에 29만 2천 깨기 전에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30만원 찍었습니다. 자 단기 목표치 31만원입니다. 31만원 벌린저밴드 상단 잘 뚫는지 여부 강하게 가면 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꼽니다. 양봉입니다. 스트레이트로 거의 5일 음봉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실컷 죽여놨어요. 힘들게 만들어 놓고 띄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들고 가세요. 던질 필요 없어. 자 29만 7천원 깨기 전까지 계속 꼬. 뭐라고요? 29만 7천원 깨기 전까지 계속 꼬.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여기 위에까지 열릴때 했어요. 10만 4천원 자 주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제약 아 셀트리온 제약 아 오늘 왜 이렇게 실수 많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별 문제 없습니다. 8만원 깨면 조심하라 그랬지 별 문제 없어요. 최고 약하긴 한데 자 이것도 단기 8만 6천원까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자 전부 다 오늘 시초가만 안 깨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전부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시초가인 건 안 깨면 아무 문제 없다. 29만 7천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1000원 셀트리온 제약 8만 4천원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아 분봉매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치고받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GS건설 자 별 문제 없어.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카카오 뭐 쫄아라 했습니까? 어제 더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쫄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나머진 언급 안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 야 다 올라가네 그죠? 좋습니다. 자 갭 상승하고 띠 올라가고 있어요. 뭐라고 채팅방에 날려드렸냐면 자 야간시장이 0.40 올랐으니까 동시효과 그러니까 시장 개장할 때 0.40보다 높으면 되거든요. 시초가가 0.60입니다 69입니다 베리 굿입니다. 일단 뛰어넘었어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저는 위로 예상한다고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처지는 방향보다는 뛰어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요. 변곡점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밑으로 처질 우려가 많이 되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해야죠. 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전일 상황하고 한번 보죠. 전일상 FBA에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금액 어? 뭐가 좀 이상한데 왜 이런지 몰라요. 이상해요 이거. 됐고요. 자 코스피 아 개인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581억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것만 믿어도 돼.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전이라고는 왜 비실비실합니까? 그죠? 갭 상승을 띠아가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죠? 안 가잖아 이틀 동안 비실비실하니까 밑으로 아이씨 처질라나 하고 있는데 붕 띠아가 좀 메롱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581억 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 개인이 48억 외국인이 3억 매수 선물 자 선물 동향 보면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하네 오늘.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똑바로 된 것 같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외국인이 선물도 잡아주고 있어요. 별 걱정 없어요. 자 아까 프로그램 매수도 양쪽 다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들어왔죠. 들어오고 있죠.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자 코스피 장 지금 시장이 10분도 안 됐는데 600억 사고 있어요. 지수 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안심하지는 못하지만 미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콜도 사고 있어요. 이거 뭔가 콜 매도 때린 거 환매수하는 겁니다. 왜 올라가면 콜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있어요. 외국 오늘 개인 콜 매도하죠. 지수 올라왔는데 문제 없어요. 콜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삼성전자 데리고 가면서 오늘 지수 잡아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철강, 자동차, 건설, 좀 눌러주고 IT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IT 강할 것 같아요. 오늘 포지션이 그래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데리고 가면서 좀 세게 땡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건설, 지하건설 조금 밀립니다. 자, 내수주도 그동안에 좀 쉬어졌던 내수주 데리고 갑니다. 제약바이오, 양호. 자, GS건설 한번 보죠. GS건설. 야, 전일 많이 들어왔죠? 그죠? 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뭐, 삐까삐까합니다. 그냥 적당히 들고 갑시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44,000원 깨면, 비중 좀 축소한다, 이런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맙시다, 일단. 네이처셀 어떻게 된거 보이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던지라 그랬어요. 하한가에서 겨우 풀렸습니다. 뭐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하한가 갈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인근에서 하한가 가고 할지 모르니까 미리 던지세요 했습니다. 들은 분도 7번 눌러보세요. 그런 이야기 한적 있다고. 이야기한 거 들은 적 있다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갑니까? 못 가요. 여기 있는 거.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이 갑니까? 가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강한 종목으로 해라니까요. 내가 물리고 안 물리고 그거 상관없어요. 물렸으면 잽싸게 던지고 나오고 강한 쪽을 따로 붙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세개 중에 셀트리온 집중해야 된다 했습니까? 셀트리온 집중해야 된다 했습니다. 최고 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하고 관계없어요. 시장은 자기가 안만 가지 있어봐야 시장에서 호응 안 해주면 상관없어. 소용이 없어요. 자, 순이님도 오셨고, 돈 많은 김여사님도 오셨고, 배고 부자님도 오셨고, 쌍으로님도 오셨고, 쌍으로가 이제 짱으로네요. 그죠? 제가 눈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짱으로. 기엽님 오셨고, 아침에 던졌다. 다음가에. 네이처 셀려. 벌써 던져야죠, 벌써. 제가 던지라고 했지가 막 한참 됩니다, 한참 돼. 한가 맞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맞았죠, 오늘. 아마 맞을 것 같아. 뭐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좀 들어올리더니 또 밀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아휴 참 보세요 푹 들이맞고 옆에 기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여기 한가잖아. 한가까지는 안 가는데 한가 코앞인데 이 한가 두들맞을 것 같아요. 아만 봐도 이렇게 잘 가는데 다른 거왜 이상 뉴스 나온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깔락깔락 한다고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덕적으로도 쳐다볼 필요 없어요. 희한하게 국민들 속이고 하는 회사에다 말라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리가 뭐표 사는 겁니까? 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인. 그런데 아무거나 막 살래요? 국민들 속이고 하는 그런 제가 잘못하면 잡히갈라. 조심할게요. 안 돼요, 안 돼. 자, 셀트리온 양호 질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27만 4천에서 4 홀딩 중간중간에 조금 끊을까. 다시 들어오면 다시 매수 포인트 나면 다시 사 계속 사라 했을 거예요. 던지고 다시 사고. 그죠? 여기서도 밑에서 분할 매수 한 사람만 다시 살람 사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 던지를 한적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다. 야, 죽이네 진짜. 근데 GS건설 좀 내려갑니다. 자, 괜찮아요. 카카오도 올라옵니다. 카카오도 올라와요. GS도 걱정 없어요. GS도 기다리면 돼. 이것도 오늘 지수 한번 봅시다. 지수 올라갈걸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그래요. 왜? 초장부터 사거든, 외국인이. 시동 걸었어요. 여기서 하루 이틀 눌림목 딱 주면서 살짝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뛰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끝까지 안심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세게 밀고 갑니다.
삼성전자 데리고 가면서, 삼성전자 오면 데리고 갈것 같은데, 2.5죠. 장난 아닙니다. 하이닉스하고. 그럼 장안 죽어요. 장대 양봉. 자, 두위야. 들고 있습니까? 지우, 굿모닝. 성현, 굿모닝. 자, 두위야. 44,000 얼마 때 들고 있어요? 약한2,000 얼마 벌었겠네? 2,000 얼마 얼마에? 5%입니다, 5%. 삼성전자로 5% 벌고, 들고 있답니다. 현대차 혹시 들고 있어요? 현대차. 참. 쭉쭉 들어가세요. 49,000까지. 아시겠죠? 49,000 오면 적당히 털어내고 다시 매수 타이밍 잡습니다. 그 이상 신경도 쓰지 마. 그냥 감내부터 세요, 그냥. 너무 잘하려 하면 안 돼, 오히려. 현대차 놓고 됐고. 알겠죠? 49,000까지 그냥 가만 냅두세요. 지금 왔다 갔다 하든가 말든가. 알겠죠? 너무 잘하려면 오히려 원합니다. 갭 상승을 붕 뛰어 가면 못 따라가, 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가만 냅둬.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기였는데, 전 일이. 이해되십니까? 전일 여기였다니까? 못 따라가요, 오늘. 뛰으면. 그러면서 지수 들어 올린다니까요? 지수 들어 올린다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보내면서.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약세. 자, 자동차 약간 약세. 그리고, 건설주 약간 약세. 자, 금융주 약간 약세. 뭐야, 통신주 약세. 나머지 다 들어 올립니다, 일단. 그 중에, 비교적 강세 업종, IT와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 들고 있어요, 우리. 그쵸? 자, 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안 들고 있어요. 잘 가는 거 들고 있어요. 탄탄한 거. 자, 5분봉으로 체크 잘안 되죠? 30분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지워, 일단. 정신없어. 30분봉에서, 자, 이렇게 고점, 2310, 그 위에, 2250, 2325.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 대충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점대 이렇게 딱걸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트렌드로 가요. 그죠? 나란한 각도로. 그러면 2325 위에는 조금 저항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 목표 2325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5분봉 들어온 겁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해외 선물로 하기 때문에 32인치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모니터 두개 하는 게 좋아요. 주말에 모니터 하나 더 사세요. 얼마 하도 안 합니다. 주식으로 엄청 쥐 박으면서 약간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니터 하나 사는 거 30만원, 40만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자, 여기 전고점 뚫었어요. 자, 2300대, 여기 2310, 이거만 안 깨면 오늘 괜찮습니다. 깨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깨야 돼. 윗골이 달거든요. 아까 상황을 봐서는 개인이 안 달라던 거 봐서는 적당하니 움직이다가 갈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죠. 자, 코스닥도 추세 넘었어요. 이렇게 보면 추세 이렇게 넘었잖아, 그죠? 여기만 넘어가면 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오늘 시초가 안 깨야 되는데. 자, 다시 체크합니다. 자, 그냥 체크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이것만 봐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궤적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랬어요. 자, 외국인 늘어나고 있습니다. 699억 코스닥. 자, 외국인 소폭 매도 상관없어. 이거는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풋옵션, 아니 아주 선물 수량.
자, 외국인 늘이 나오고 있습니다. 539개야. 자,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어저께 해외 선물에서 어떻게 끝났다고요? 외국인 콜 매수해주고 있어요. 콜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여기 매도 때렸던 거, 콜 매도 때렸던 거, 이때 매도 때린 거 환매수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실제로 상방향으로 때리든지 둘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가는 쪽 지수 올라갈 거라는 쪽에 베팅을 바꾸고 있잖아 오늘은. 이해되십니까? 자, 풋옵션은 매도 때리고 있어요.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는 상방향입니다. 거기다 오늘 당일만 보면 선물도 매수입니다. 상방향 포지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선물 매수, 오늘 상방향 포지션입니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선물 매수, 상방향이 상방향.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일단 그래요. 자,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오늘 제법 크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점 몇 퍼센트 이상 막 갈 것 같아. 왜? 삼성전자 잘 데리고 가거든. 여기 데리고 가면서 IT 시총 상위 종목도 데리고 가면서 지수 띄우거든요 지금. 야, 이쪽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좀 아깝다 근데 사실. 왜 IT 좋습니까? 닥터케이 최근에 말하는 거 있을 텐데 환율 좋잖아요. 환율 플러스 되는 겁니다. 플러스 GS, 그냥 GS 말하는 겁니까? GS 건설 말하는 겁니까? GS 건설 2%대 빠지고 있어요. 지혜성설. 자, 여기를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44,000원대. 그러나 어저께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처지고 있네요. 그죠? 자, 일단은 45,000원 안 깨야 됩니다. 45,000원 쉽게 깨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좀 지켜보죠. 그리고 42,000원 깨고 나면 비중 축소해야 돼요. 20일, 60일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방송할 때 뭐라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책임 물으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책임 못 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동의가 된 분들이 여기 지금 채팅방 회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고 분명히 저는 책임 없다. 여러분 책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얼마에 매수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조금 그래요. 근데 뭐 적당히 눌리다가 한 번 다 안 샀다면 적당히 눌릴 때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위까지 바라볼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야, 삼성전자를 한 3% 보낼 폼이네 딱 보니까. 야, 벌겁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 뭐라 그랬죠?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미국 올라가도 그렇게 못 가게 막더니 0.4%로 상승 주도한 게 외국인이라 그랬습니다. 야간장에. 그죠? 1100개야. 이런 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날려드렸잖아 채팅에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좋죠. 뭐 더 이상 할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 눌림목 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얼마에 올라갔습니까? 2000원 정도 올라갔네. 3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죠? 3-4% 수익입니다 이거. 와, 홀딩. 이거 홀딩입니다. 홀딩 갖고 있으면 끝내주네.
기업님 들고 계세요? 얼마에 들고 있는가 남겨보세요. 86,500원. 86,500원. 야, 잘하셨네. 자, 분봉 매매들을 하는데, 이것은 분봉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 딱 이런 식으로 지금 랠리 한번 다 놓을 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려면 더못 먹거든요, 오히려. 셀트리온 삼형제 뭐 그만 합니다. 그냥 9만은 안 깨면 쭉 들어가세요, 그냥. 9만은 안 깨면 9만은. 9만 팍 깨는 분봉 넣으면 적당히 챙겼다가 다시 눌림목 주는 89,000원 초반 정도나 다시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추가하는 게 부담되면 그냥 줄여 나가는 정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거 뭐 있어요. 뭐 있기도 있지 그래. 도시반가 그거 하이닉스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에 거기 막 사. 보세요. 이거 막 사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쉽게 던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들고 간게더 나아. 그러니까 여기서 9만 원 정도 깨는 큰 원봉 나오면 딱 잽싸게 3분의 1 정도 던지고 밑에서 다시 받아치고 그래봤자 별 차이 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들어가세요. 적당히. 아시겠죠? 윗골이 너무 심하게 달고 하면 적당히 줄여가면서 추가는 뭐 아까 말했던 데서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들어가세요. 이거 랠리 할것 같아요. 조금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LG전자 76,000원. LG전자 뭐 들고 가시면 되겠네. 그죠? 야, 76,000원이면 77,000원 정도 사는 게 최고 잘하는 건데, 일단 뭐 여기 인근 산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골이 막 심하게 안 달면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약간 저항대예요. 8만대가. 8만대 저항대를 넘었는데. 자, 30분봉 보면. 장대 양봉을 넘었잖아요, 그죠? 여기 장대 81,000원이 장대예요, 81,000원. 81,000원이 저항대인데 저항대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83,000원대까지는 갈수 있다. 가는 와중에 원봉 크게 떨어지거나 여기서 원봉 크게 떨어지거나 하면 분봉 매매 지금 잘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윗골이 크게 달거나 하면 적당히 차이 실현하면서 가세요. 그 아니고 쭉쭉 양봉 가면 그냥 쭉쭉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8만 길게는 더 위에 8만 4천까지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엄봉 떨어지고 하면 다 던져야 돼요. 챙기세요. 챙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모든 판단에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야, 강설주가 좀 비리하네. 하루 건너 하루 돌아가네. 이게 어떻게 된 게. 좀 순환매 어저께까지 두른 건 좋았는데 좀 밀려요. 자, 이거 데리고 가려면 옆에 거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IT 다 데리고 가잖아, 지금 IT를. 그죠? IT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IT를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옆에 거 같이 가면 장이 너무 떠요. 너무 폭등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거 지금 특히 건설 쪽좀 조정받네요. 야, 순환매 하루짜리밖에 안 되네. 좀 아쉽습니다. LB 바이오한테 해놓고 당강 인수했다고? 참, 아이고. HLB 103,000원 손실 중이다. 오늘 손절해야 될까요? 하,
HLB 벌써부터 던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10만은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여기 깨지는 순간 10만 못 넘어가니까 던지라 그랬거든요. 여기 8만은 깨면 던지세요. 나와봅니다, 그게. 그죠? 여기 깨면, 저점 깨면 던지세요. 사실 더 빨리는 지금 던지는 게 낫는데, 혹시 압니까? 조금 반등 줄지. 8만 깨면 무조건 던지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기가 또 지지선이기는 하거든요. 8만원이. 여기 120일. 근데 힘없다고 깨진 순간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GS건설 조금 물렸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맙시다. GS건설 빠르게는 여기 큰 음봉 때릴 때 분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던졌겠죠. 그죠? 근데 못 던졌다 해도 큰 걱정하지 맙시다. 장이 이렇게 좋게 돌아가면 얘들이 오늘은 어떨까 몰라도 큰 손실 안줄 겁니다, 아마. 반은 수익 실현했다. CJ ENM. 아, 아까 말했지. 잠깐만. 그러니까 오쇼핑 보면 되는 거잖아. 냥냥. 오늘부터는 반말합니다, 제가 편안하게. CJ ENM으로 봐야 되나? 조금 이름이 같아졌네. 그런가 보네. 아닌데. 이건가 없네, 이거. 근데 왜두 개가 있지? 아, 조금 다르네. 어쨌든 이거 맞죠? 236,800원. 20, 야, 씨, 희한하네. 이거 맞지? 자, 삼성전자 1.5배 빠른 D램 세계 최초. 자, 그런 거 나오기 전에 벌써 44,000원대 오면 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3,000원 벌써 자두님보다는 3,000원 늦게 산 겁니다. 자, 두 이하 44,000원대 사가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닥터케이는 기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중장기로 들어갈 거는 적당히 저점에서 적당히 좀 물릴 수도 있고 적당한 데서 사가 들어갑니다. 그냥 파닥파닥한 거는 우상향한 거 들어갔지만, 자, 오쇼핑 236,800원, 236,800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건 오케이고 여기서. 자, 그러나 오늘 뭐 바뀌었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이게 사실 매도 시그널이거든, 이게. 오늘 저점 치고 내려가면 던져. 다 던져, 그냥, 이거. 그 다음 다시 뭐 하든가 말든가. Understand? 이거 오늘 저점 깨면 전부 다 던져버려, 그냥. 밑으로 푹 처질 수 있다, 이거. 저점 안 깨지면 좀더 버텨. 이게 올라가 힘들 거야, 아마. 26만 5천원.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 개 바르겠지. 어차피 뭐 인수합병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침에 사실 던졌어야 되는데 20일을 강하게 했잖아. 전본봉이지, 전본봉. 안 돼, 이거. 그러면 최소 조합은 뭐 붕띠가 올라갈란 거 몰라도 그거 내 까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전부 다 괜찮은데 현대건설, 아, GS건설만 좀 돌았으면 되는데, 이거 사실 시좀 질러도 되는 건데, 이거 30분봉. 저 여기 지지대거든, 이게 딱 지지대거든. 추세를 꺼도 이렇게 끌수 있거든. 여기 딱 지지대란 말이지. 자신 있는 사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너무 많이 사지는 말고 자신 있는 사람 알아서 하세요.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추세를 또 꺼보니 이렇네. 이게 뭐 저항대입니까 지지대입니까? 내가 보니까 지지대네. 30분 봉으로 보니까 자신 있는 사람 아세요. 책임 못 집니다. 뭐 양봉이 펄펄 설락하네. 지지선에서 여기 지지선을 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삼행지 아무 문제 없고 현재까지 셀트리온 제 얘기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하네. 이 얘기를 막 흔들흔들한 84,000을 안 깨고 막잘 갔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흔들흔들하고 지금 현재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세부상 보면, 자, 외국인 800억 규모로 지금 놀이가고 있고, 콜 옵션도 매수 계속 치소, 나머지 볼거 없어요. 환율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 치소. 자, 차트를 봅시다. 자, 계속 놀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면, 자, 계속, 어이, 저, 코스닥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오늘 괜찮을 거예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왜? 삼성전자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빠지진 않을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다섯 종목인데, 한 종목 지수 건설 좀 흔들흔들 하고 있고, 나머지 다 가면 됐잖아요. 그죠? 100%다 가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나머지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 이해되셨다? 1번 눌러보세요. 계신 분들, 이해 안 돼도 1번 눌러보세요. 추석 체크 좀 합시다. 아침부터 목 아프게 이야기하는데. 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자, 그런데 채팅 뭡니까? 공부한 내용, 그, 댓글을 안 다시대. 그러면 제 채팅방 초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는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주식 기초 강의에, 만약에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면, 밑에 자두 아줌마, 아니, 아줌마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두님이 뭐라고 적어놨는가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안 깨져요, 안 깨져. 자, 두위야,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한 번도 안 깨진 것 같은데, 제대로. 저하고 이야기한 거는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그죠? 밑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몇분 계속 보이는 분 계신데, 제가 눈으로는 익혀놨어요. 그런데 공부한 내용이 없어. 리포트를 안 내요. 그러면 A풀을 줄수 있겠습니까? 안 줘요. 냥냥 반은 수익 실현했다. 그러면 잠깐 한번 더. 이거 아니다 그랬지. 동일. 반 수익 실현했으면 여기 깨지면 나머지 다 던지고 여기 26만 7천 가면 반 중에 반도 더 던져. 오케이? 여기 인근 26만 5천원부터 여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엉벅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져, 절반. 가지고 있는 거 중에. 그리고 깨지면 다 던져버려, 그냥.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거야, 일단. 사지는 마. 너무 고점이 너무 고점. 챙기는데 주력, 오케이! 네츠셀, 한가 왔어요, 결국은.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플 텐데, 한가 또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팔아라 그랬어, 분명히. 옆으로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하다 결국 한가 두드려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거 틀린 거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뭐그 판판이 틀리던가요? 말하는 것마다 맞는 게 80%, 9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 안에서 알아서 잘 참고하실 필요 있을 겁니다. 야, GS 건설 좀 빠지네. 그런데 왜 그렇지? 뉴스. 지에스건설 뭐 수주했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왜 흔들흔들하고 있죠? 아니, 그래봤자 얼마 빠지진 않았지만 자 이것도 손절라인 말씀드렸어요. 44,000원, 42,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그래도 크게 손절 심하게는 안한걸 겁니다 아마. 헬스케어는 확실히 흔들림이 좀 심해 보니까 그죠? 셀트리는 헬스케어는 흔들림이 비교적 심하게 왔다갔다 해요. 셀트리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래서 분명히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세요. 몰아가지고 어차피 비슷하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뭐 분산 해놓으면 머리만 아파요 그냥.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심하세요. 적당히 먹은 거 이런 데서 좀 챙겼으면 좋은데, 분봉 매매 상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깨면 안 돼요. 야, 지혜선수 더 밀어버리네. 뭐, 악재 있나? 왜 이리 밀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네. 치수가 좀 출렁인데요. 야, 확 밀었네. 뭐로 밀었지? 선물로 밀었지 뭐. 뻔하지 뭐. 보이시죠? 선물로 확 밀어붙어요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몇 계약에서, 자, 300 계약에서 지금 한 마이너스 500인가 800 계약으로 갑자기 때려 밀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현물은 어떡한지 한번 봅시다. 현물도 살짝 누르네, 살짝. 그죠? 야, 그러니까 가는 것도 너무 안심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이야기도 아침에 한번 했을 겁니다.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여기 지지돼야 될 거 지지돼야 됩니다. 위에서 막 흔들릴 때 적당히 끊으면서 가야 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자, 여기 지지해야 돼요. 29만 5천원. 여기도 10, 여기 적어도 여기 10만 1천원. 여기 잘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지지해야 돼요. 여기. 지지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이런데. 이건 깨졌다. 금방 쑥, 잠깐만. 아유, 깨졌네, 밑으로.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자, GS 건설도 빨리 올라와야 돼.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제넥신요? 띄웠네, 일단. 수급도 어느 정도 양호하고요. 외국계 들어오고, 기관도 최근에 좀 줄이다. 그전에는 계속 좀 들어왔고. 오늘도 멜린치 들어가 있고. 야, 위에가 약간 거슬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그죠? 20일은 돌파했는데 푹 쳐져 버리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쳐지면, 아니면 오늘 돌파할 때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일봉상에서 저항이 좀 있어요. 저항이. 근데 이제 가림님도 한동님도 이제 그거 좀 하시잖아. 분봉매매 좀 하시잖아요. 갖고 있어요, 혹시?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 아니면 그냥 보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발딱발딱. 아, 얼마 갖고 있어요? 셀트리는 오늘 들어가는 거. 셀트리는 오늘 들어간 건 너무 부담돼요. 위에 너무 올라왔어요. 밑에서 안 잡았으면 힘들어요. 현재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거는 카카오 수익 중이다. 카카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더 사도 됩니다. 지금 더 사도 됩니다. 수익 중이면 본인 책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물릴 수 있어요. 직장인 종목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드리는 겁니다. 12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현재 차근차근 모아가세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저는 책임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들 시간 많이 없잖아요. 적당하게 들어와야 돼. 적당하게. 발딱발딱 거리는 거 못 데리고 가요. 스튜디오 드래곤. 야, 지우야, 아침에 또 뭐 질렀냐? 응? 아침에 또 질렀냐? 세 번 더 매수 더 가능하다. 자, 핫주님은 셀트리온, 밑에서도 잡았다. 밑에서도 잡았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자, 나중에 좀 이따가. 셀트리온 이야기 억수로 많이 했으니까 알아서 적당하세요. 이거 저 뭐야, 한동님 거 빨리 이야기 해드려야 돼. 카카오. 자, 카카오 제가 원래 전문이에요. 옛날에 카카오 가지고 맨날 얘기했어요. 옛날에 87,000원 정도에 86,000원 얼마 올라갔다가 챙겨먹고 내려오면 적당히 또 들어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생각드리는데 반갑습니다.
한동님, 빨리 올려보세요. 뭐, 어떻게 했는지. 갖고 있으면, 뭐, 저항대긴 저항대예요. 그럼 뭐, 여기 지금 잘 팔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지금 약간 엉벙 떨어졌다고. 다시 한 97,000대 오면 적당히, 지금 만약에 들고 있는데 불었으면 적당히 챙기고 97,000에 다시 치고받기. 오케이? 자, 돈 많은 김 여사님도 카카오. 오케이. 그런 거 아는 겁니다. 이상한 거 말고. 어저께 뭐 물어봤더라? 어저께 이상한 거 물어봤죠, 또. 저, 뭐더라? 두 자짜리 있는데. 한농인가? 한창 있네, 한창. 한창인가? 맞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샀다 했잖아, 여기서. 여기 맞나? 한창 맞아요? 여기 샀다 했죠? 이런데 사면 안 돼요. 나보다 돈 나요. 지금 혼 계속 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거 하세요, 차라리. 그냥 천천히. 왜? 여기 지지 될 거예요. 내려가도 별 걱정 안 돼.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 카카오가 어디 이상한 회사입니까? 이상한 회사예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갈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기가 12만 원이 단기 목표. 또 내려오면 적당히 이평선 올라와. 그럼 또 사. 또 올라오면 또 팔아. 또 오면 또 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하면 돼요. 닥터케이가 그거 특기입니다, 특기. 이런 데 자꾸 사니까 문제지. 범어 사는 경위처럼 14만 5천 원 이런 데 사니까 문제지. 8만 7천 원대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 마음대로 14만 5천 원 샀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남들은 여기서 사라고 난린데. 따블이 넘고도 넘었는데, 따블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 벌겠어요? 이제 착착착착 모아가는데, 그죠? 누가 모아간다고요? 기관외국인 서서히 모읍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속된 표현 쓸게. 대가리 들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산다니까요. 보세요. 보입니까? 보이세요? 산다니까?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좀 아직까지 삐리삐리해서 그렇지. 여기부터 산다니까요. 그래, 쭉 갑니다. 적당하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도 같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지혜성설 좀 빠지네. 아, 왜 이렇게 빠지지, 이거? 안지영님, 어서오세요. 신일, 어저께 수익 났다. 그래, 좀 먹고 팔아라 그랬잖아. 신일 산업이었잖아, 그죠? 닥터케이는 설명한 거는 거의 기억을 잘해. 왜냐면 저는 대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제가 분석하는 대로 딱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윗골이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팔아라 했잖아요. 팔고. 오늘 올라가도 뭐 아까 하면 될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푹 빠지면 손실보고 팔아요. 손실보고. 잘했어요. 이런 거 빠지는 거. 다음부터. 자, 여러분들. 웬만한 만짜리 밑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만짜리 밑으로 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안정적으로 가야지. 야, 그런데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뭐 보라 했죠? 뭐? 뭐? 선물. 패대기 치네요. 아, 씨. 1,400개 던졌어요. 300개 플러스해서. 자, 요게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면 함 털어내기. Understand? 지킬 가능성 좀 있어요. 함 털어내기. 지켜주면 함 털어내기. 밑으로 푹푹 더 깨면 저것도 별로일 건데. 그보다 더 밑으로 깨긴 솔직히 좀 그렇겠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1,800개 던졌어요. 갑자기. 수량으로 해놔가지고. 아이, 귀찮네, 이거. 아. 자, 아직까지. 아니, 그러니까 밑으로 팍깰것 같으면 얘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외국인이 이거 현물 사게. 밑으로 이거 푹깰것 같으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설득력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얘들이 밑으로 틀락하면 이렇게 갭 상승도 안 했고요. 갭 상승해가지고 만약에 밑으로 빼야 되는데 갭 상승을 했다면 그것도 힘들지만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 내가 밑으로 보내고 싶은데 붕 떴으니까 세게는 아니라도 사살 매도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어저께처럼. 이런 상황처럼. 그런데 붕 뜨면서 같이 매수 잡고 있네? 근데 선물로, 어저께는 선물로 지수 빠지는 거, 현물은 던지고 선물로 지수 너무 안 빠지게 잡아줬거든요? 오늘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지수 많이 한꺼번에 못 가고 올라가는데 쫓아온 애들 다 죽여버리려고 여기서 한번 흔드는 거다. 일단 그렇게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가 있으면 제가 틀렸다 생각할게요. 여기 위에 있으면 제가 맞다 생각할게요. 2300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전 중에는. 아, 10분밖에 안 남았네, 또.
오전 중입니다. 오전 중. 그 뒤는 또 몰라요. 봐야 돼요. 너무 질렀는데. 에이, 콜도 사잖아요. 콜도. 예? 밑으로 백 같은 풋 사야지. 왜 가만히 걷어들이는데. 상방 포지션이었다니까. 근데 선물로 가지고 좀 컨트롤 한다니까요. 지금 보기에. 저 별로 안 똑똑하고요.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방에 넣어드립니다. 요새 저는 입도 못 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여러분들 뭐 이상한 뭐 무료 채팅방하고 같을 줄 알아요? 안 같아요. 아침에 지우야, 이거 니 아침 불떡거린다는 거 보니까 좀 먹었나 뭔가 보지? 먹었겠네. 요거 딱 뜨는 거 보고 뭐 따라갔겠지 뭐. 뻔하지 뭐. 대표이사 구속. 그래. 네이처셀 주가 조작이라고. 그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가 두들 맞잖아. 여러분들. 하면 안 돼. 야, 지우야. 딴 이야기 말고 이거 너 먹었냐? 안 먹었냐?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해. 스튜디오 드래곤. 지 드래곤 말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11만원 걸어놨는데 사져서 11만원 걸어놨다. 11만원에 걸어놨는데 사져가지고 6천원에 절반? 7,400원 절반. 야, 여기 전고점이라고 절반. 오케이 말이 또 절반. 여러분 보셨어요? 닥터K방 대표 선수인데 바빠 죽겠는데 출근길에 가볍게 4%씩 먹고 5%씩 먹어요. 참 똑똑하긴 얼마 똑똑한지 알아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경제 포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우리 선수를 한 명 영입했는데, 야, 딴 사이트에서 기업 분석하는 글 쓰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분석팀은 이제 점점 극강의 분석팀으로 가고 있어요. 하, 어제 종가 매수했다. 잘했어. 왜? 대박 간게 대박 빠지면 여기는 한 지지하거든. 이거 빠져봤자 밑에 또 비빌 언덕 있잖아. 딱 사주고 잽싸게 종가 매수 성공하면서 뿅. 죽인다 진짜. 우리 대표 선수 얼굴은 이제 알아요. 사진 보내줘서 만난 적 없어요.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목소리도 모르지만 한 번도 모르지 안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제 겨우 한 달 돼가지만 끝내주게 변하고 있어요. 아마 변하고 있을 거야. 본인이 느낄 거야. 왜 옛날에는 쭉쭉쭉 들고만 갔거든. 이젠 세 길을 다듬었어. 끝장나는 거지. 사고팔고가 돼. 끝장난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건 좋은데. 자,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예? 이 들어올리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빠진댔어요. 큰일 났어요. 다 던지랬습니까? 들어올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사. 빨리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사세요. 지금. 자, 잠깐만. 아,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셀트리온 워낙 지금 단기 고점이라 가지고. 아, 잠깐만. 아, 카카오는 지금 사도 됩니다. 카카오 전 책임 못 지고요. 카카오는 지금 사도 돼요. 딴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하기가. 왜? 이거는 좀 위에 있거든.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우리는 밑에서 잡아가 쭉 들고 왔는데 지금 2만원 먹었어요. 2만원. 2만 넘게 먹었어. 밑에서 제대로 잡았으면. 2만원이면 장난입니까? 여기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양봉 있는데. SK 이런 것도 위에서 이렇게 밀릴 때 적당히 팔아먹었으면 괜찮았을 테고. 해림님 수업 갔나? 10만 2천원인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10만 7천원인가? 세 개 중에 셀트리온으로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최고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시간 5분 남았어요. 자, 맨날 들었을 테니까 잘 아실 거예요.
동그랑 치는데 중요한 지역대입니다. 여기도 여기 10만은 중요해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밑에 좀 잡았으면 적당히 치고받고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적당히 제가 알려드렸으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저한테 부담 주면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적당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부담 안 가집니다. 모든 걸 부담 지우면 제가 금전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 가면 말을 못해요. 셀트리온 좀 고점 됩니다. 비교적 지금 현재 30만대. 30만 찍고 밀리죠,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우 선수 어떻게 한거 봤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적당히 다 끊어먹다가 다 끊었는지 절반만 남았는지 몰라도 팔았다. 한동님 팔았다는 게 아까 그거 했다는 건가?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젠액신. 팔았겠네, 뭐. 요새 한동님도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런 거딱 보고, 아이고, 빠진 모양이네. 던지라던데, 해가 던지는 것 같은데. 잘한 거죠, 뭐.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평선 위에 거좀 눌릴 때까지, 아,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이평선 돌파할 때까지, 그러니까. GS 건설, 아, 나 참, 이거 하나 딱 지금 현재 물렸네. 근데 좀 바닥권은 바닥권 맞아요. 단기 바닥권. 이거 왜 이리 밀리지?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랬나? 좋게 나온 것도 발표되고 나면 이제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아, 이건 적당히 기다립시다. 별 걱정 크게 하지 마세요. 42,000원만 깨면 큰 문제 없어. 그 이전에 여기를 깨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여기. 44,000원 정도만 지키면 좀더 지켜봅시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알아서 끊었다는 분도 계시고, 채팅방에. 이런 거 보면 뭐 끊었을 수도 있고, 일단 좀 길게 또 들고 가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일단 지켜볼게요, 그거는. 야, 셀트리온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자, 지금, 잘해야 돼요. 분명히 적당히 챙겨가면서 가자 했어요. 카카오 말고는 사지 말자 그랬어요. 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부담스럽다 했어요, 분명히. 카카오는 안 부담스러워요. 왜? 이평선 딱 붙여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딴건 부담스러워요. 챙기는데 줄여가세요, 챙기는데. 또 밀었어요. 야, 그렇게 계속 봐야 된다니까. 살짝 들어 올리다 밀었다가. 야, 이거 깨면 안 되는데. 3분 남았,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아, 이게 왜 이렇죠? 흔들기인가? 자,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아직도 555 매수 중이고요. 자, 코스닥, 50억 매도인데,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양호, 200억 들어오고 있어요. 큰 문제 없어요. 선물을 플러스권에서 지금 마이너스 1676계약으로 지금 때려버리면서 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있네요. 일단은 잠깐 흔들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선물 때려버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꺾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그래서 큰 걱정은 아직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는 적당히 잘 청산해가면서 가야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어요. 자, 위에서 이렇게 막 밀리고 하면 적당히 끊고 가야 돼요. 지금 얼마 토해냈습니까? 5천 가까이 토해냈어요. 5천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저는 큰 전략 드리지,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이야기 드리지, 적당한 큰 전략 드립니다.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한테 너무 부담 주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채팅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EHC님, 초보라도 상관없어요. 잘 봤다고만 남기세요. 그럼 본 걸로 인정합니다. 리포트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봤으면 봤다고 남기세요. 그래, 제가 알죠. 그겁니다. 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실컷 보고, 밑에 댓글 안 남기는, 안 남겨놓으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잘 봤다. 이거 한마디만 남겨도 돼요. 그래야 확인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를 하죠. 열심히 들어오고 계신데, 안 그러면 초대를 못 해요. 탤런트 이상하님? 아까 인사를 못한 것 같은데, 탤런트 이상하님도 오셨고, 여기 탤런트 많아요. 유준상님도 계시고, 몇분 계세요? 아유, 이름이 같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유준상님 진짜 탤런트 아닐까? 스케줄 없을 때 출시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연예인들 맨날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자, 최고 약한 게 셀젤에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이너스 제일 먼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봉 매매상으로 이렇게 엉뚱 떨어지면 던져야 돼. 제가 막 설명한다고 못볼수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본인의 종목은. 저는 돌아가면서 보면서 포인트 놨을 때 아다리 되면 이야기도 해드리고, 포인트 나왔을 때 제가 못볼수 있잖아. 그럼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아, 오늘 스케줄 없으세요? 준상님? 아니, 이상하님도 오셨어. 스케줄 없는가 봐. 요새 좀잘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모두 투어 매수했다. 7% 수익 내고 있다고요? 이야, 죽이네. 돈 많은 김 여사님. 야, 모두투어 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그날부터 가지 않습니까? 야야, 날랐네. 그쵸? 여기서 딱 이야기했어, 여기. 분명히 오르기 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 여사님. 나 여기서 이야기했어, 오르기 전에. 야, 홀딩. 홀딩. 홀딩인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윗골이 좀 달라하잖아. 3분의 1만 매도! 김여사님, 3분의 1만 매도, 3분의 1 가지고 있는 거. 얼마 갖고 있어요? 빨리 금액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빨리. 돈 얼마인지 샀어요, 빨리. 그거 보고 판단할게요. 3분의 1 먼저 팔고. 단기적으로 얼만큼 왔어. 그 다음에, 2만 8천원 깨면, 가지고, 팔은 거에 또 3분의 1.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 또 절반 팝니다. 나머지는 좀더 들고 와보세요.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벌린 적은 상단이거든. 기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들어와요. GS3만. 채팅방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카카오톡에 있는데 아무나 안 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제가 초대합니다. 끝내주는 방 만들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걸요. 돈 많은 김여사님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판다고 지금 정신없나? 자,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 나 방송 마쳐야 돼. 지금 3분 넘었어요. 10시 되면 가야 돼요. 자, 3분의 1 매도. 빨리 3분의 1만 매도. 챙겨. 태어나서 처음일걸. 사자마자 막7% 먹고 이런 게몇 프로라 그랬어요, 지금. 7%. 사자마자 처음이다. 아니, 맨날 먹어서 뭐 별로 감동 없다. 이야기해보세요. 닥터K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매직이라 그럽니다. 매직. 사자마자 가는 매직. 틀린 거 있어요, 매직도. 자, 빨리 매도. 빨리 매도. 매도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매도입니다. 3분의 1 매도. 3분의 1 매도. 자, 28,000원 오면, 못 지키면 또 3분의 1 매도입니다. 왜다 팔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거기까지 해낼지는 모르겠는데, 열린 마음으로 님도 계시고,
아줌마가 입에 베어서 큰일 났어. 김 여사님,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팔러 갔나, 지금? 아, 모르겠다. 알아들었겠지. 귀로 듣고 있겠지. 이거 깨집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닥터케이가 말하는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3.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오를 만큼 올랐어. 7% 먹었으면 됐지. 만 70%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절반 끊는 거예요. 절반 정도. 3분의 1. 그리고 또 처지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초특급 트레이드는 아니잖아요. 김 여사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버텨줘야 되잖아. 올라갔다 왔다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지우고 그래. 센스 있네. 야, 더 적어줘라. 28,000원도 28,000원까지는 지키다가 그거 깨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라 그래. 그리고 나중에 20, 아이, 그건 하지 말자. 그러면 잘못하면 안 돼. 그 정도 적당하게. 그럼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 쳐지면 아까 팔았던 거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또 돼요.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에서 저점이야. 월봉 저점 닥터케이가 뽑는 거 월봉에서 저점권이라니까. 이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가장 아픈 곳 아킬레스건이라 하면 좀 비정확한 표현인데, 그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간에 참 건드리면 참 애매한 곳,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닥터케이는. 여기 깨면 골치 아파지는. 그런데 마지노선도 좀 표현이 안 정확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더 올라가면 내가 절반 3분의 1만 팔았지. 나머지 들고 있잖아. 3분의 2.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착착착착 끊어가세요. 여러분들 4분의 1씩 5분의 1씩 착착 챙겨가세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챙긴 거 여기 눌리면 양봉 서는 거 보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럼 잠깐이라도 올라가면 또 챙겨 먹어. 그럼 더블로 먹는다니까요. 더블로. 그럼 어무쩡어무쩡하다 밀릴 것 같으면 다 던져버리든지 절반 더 던져버리고 밑에 또 받아버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거 잘하는 게 지우잖아. 지우 우리 대표 선수 아침 출근하면서 5%씩 먹고 그래요. 그냥 가볍게. 하차. 나 미치겠다 진짜. 지우야, 어? 끝내주는 거 아니냐. 어저께 종가 매매였습니다. 여기 와서 빡 팔아먹고 여기 끝 팔아먹고. 이런 거 안 지켜봐요 지우는. 이런 거 안 지켜봐. 왜? 매도 시그널인데 빠질 거 아는데 왜 지켜봐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이런 데 가면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알아서 꺼내야 돼. 본인들이 적당하니 이런 데서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매도 시그널 이런 거 깨지면 적당히 꺼내야죠.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올라타면 또 적당히 다시 사요. 아까 끊어 먹었던 거 그걸 비중 조절하시라니까. 다 던지라는 게 아니라. 어딜 다녀와요? 김 여사님 어디 다녀와요? 아, 벌써 갔다 와야지 벌써. 지금 아직 괜찮긴 괜찮은데 이 봐, 손이 늦다니까.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 그런 거 안 매매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거. 그러면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알아서 하셨겠지. 자, 귀로 듣고 계신다면 지금 한 3분의 1 팔고 나머지 적당하니 21선 같은 거 깨지는 거 보면 27,000원 이런 거 27,500원 이 정도 깨지면 또 적당히 가지고 있는 또 절반 팔고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금방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자, 저도 이제 마치고 가야 됩니다. 아유, 늦었어요. 자, 아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한민국 유일 무이 무료 방송 최다 생방송 하는 주식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용 무료라고 절대 구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돈 벌어드릴 자신 없어도 여러분들 눈이 뜨이고 새롭게 몰랐던 거 챙겨볼 수 있는 도움되는 방송이라고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장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시간 되면 또 짜장면 먹방 할 겁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방송 마치고 바로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세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무료 방송인데 좀 끝내주는 것 같다 생각하면 하루에 몇 시간 하더라. 저녁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무료 강의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 무료 방송한다.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야.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